자, 오늘은 이제 12 운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쭉 하셨는데, 물론 오늘은 12 운성의 각각의 운성 포태에 해당하는 오늘은 관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것은 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본 절태, 양, 장, 그리고 목욕, 관대, 걸록, 재왕, 쇠, 병, 사, 묘, 막 이렇게 12개의 포태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절초 봉생지를 지나서 태기에 들어와서 임신기를 거쳐서 출산, 딱 이렇게 출생을 딱 하고 나면은 다시 그 아이를 씻긴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결국 사회에 나간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가 동시에 이제 사회에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목욕을 한다고 한다면 유아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이제 관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관대는 한문으로 쓰면은 뭐 쓰든 말든 암튼 여러분은 이제 벌써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이 관대는 옷 제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그냥 사모관대라든가, 또는 우리가 요즘 얘기를 한다면 유니폼이 되겠죠. 그래서 뭐 병원의 의사라든가 판사라든가 아니면 경찰복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뭐 등등 제복을 의미하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직업과 관련해서는 아 반듯한 직업과 인연하겠구나, 특히 공직계통과 인연을 하겠구나, 막 이것을 여러분이 벌써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대라고 하는 것은 나이로 우리가 굳이 본다면, 이 순서에 의해서 나이를 본다면, 목욕의 유아기를 건너서 관대라고 하는 것은 20대의 약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보면은 뭐 어떤 고시가 됐다, 뭐 지금 고시가 예전에는 이제 무슨 어사라든가 어떤 벼슬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위 공직자가 되는 첫 관문이 되는데, 20대가 되게 되면은 결국 어떤 고위 공직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식의 어떤 영역으로서는 대단히 강점이 많지만 지혜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점이 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젊다고 하는 얘기니까. 대단히 하여튼 영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올드한 보수적인 어떤 이 관점하고는 전혀 이게 대척점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제의 관대를 놓거나 또는 관대의 어떤 행운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만심이 대단히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병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척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드디어 이 어린이의 유아기로부터 20대의 드디어 성인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냥 어른이,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어른이의 단계예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이러한 child, adult, 그래서 chil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hild, adult 이래서 child와 adult의 합성이 child,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이의 이 단계가 바로 관대의 단계다. 그래서 이 관대를 놓게 되면은 다소 건방져 사람이 시건방져요. 그러니까 성격이 모질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좀 아는 척을 잘하고 조금 알아도 조금 침소붕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좀 어떤 기질들이 대단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대는 이제 다음에 배우겠습니다만, 12신살에 가게 되면은 이 관대는 월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월살, 달빛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달빛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밤, 깜깜한 밤에 달빛의 의지에서 세상을 한 걸음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월사를
고춧살 이렇게도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만큼 다시 얘기해서 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대를 의미하지만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복을 입었으니까 점잖게 행동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군대 제대를 딱 해서 군복을 입을 때 사람이 반듯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제대를 해서 예비군복을 딱 입으면 사람이 쉽게 말해서 개차반이 돼. 근데 다시 또 직장 간다고 양복을 입으면 또 반듯한 사람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가 신사복이 되었던 어떤 유니폼이 되었다는 것은 행동의 제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행동의 제약, 반듯함 자체를 의미해요. 그런데 행동의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이 밤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행보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벌써 20대의 약관이라 약관에 이 사모관대를 얻고 암행어사 출두라고 하는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대단히 시건방지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대를 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자립심은 대단히 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민성은 대단히 강하더라. 이 선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쓰는 얘기입니다만 이 선민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자기 우월감에 대단히 하여튼 취약한 사람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상으로 이런데 이 관대는 아까도 여러분 이제 놓치지 마시고 요 제복 자체를 쉽게 얘기하면 옷이에요. 옷. 옷. 그렇죠? 그래서 이 관대를 놓은 사람들은 옷, 옷이라고 하는 것은 치장이고 멋입니다. 그래서 이 멋스러운 부분에 많이 관여하는데 특히 멋이라고 한다면 예체능, 특히 예능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춤과 관련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미술이라든가 어떤 음악과 관련하는 데 있어서 주로 자기 끼가 많고 그리고 또 관대를 놓은 사람들은 이 관대가 옷이니까 옷을 입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예의 어떤 이러한 끼들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관대를 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왜냐면 예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식상의 기운이거든요. 기운으로는. 그래서 이 관대를 놓은 사람들은 되게 멋 또는 맛 또 그 다음에 화술 이런 쪽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관대를 놨다고 한다면은 주로 이렇습니다. 관대를 놨다고 한다면 관대는 사고의 영역들이에요. 사고, 그러니까 진술 충미의 영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 이 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무슨 중요한 걸 의미하냐면 옷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첫째, 산 자가 입으면은 산 사람 어떤 멋을 추구하기도 하고 실제 아주 실제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해요. 그런데 병자가 있거나 환자가 있거나 환자죠. 병자는 환자가 있거나 예를 들어 사자 죽은 자가 입었다라고 보시자고요. 이랬을 때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연습의 의미예요. 환자가 입는 건 당연히 병원복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옷을 우리가 그냥 좋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옷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사고의 영역에 놓여 있는 것을 관대월살이라고 한다면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고는 사고는 네 개의 고지의 그쪽 고장지 사고 진술 측면은 예를 들어서 재고다 재고 재물 재물과 관련된 고 재물과 관련된 고는 부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재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고라고 보자고요. 관고는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성이자 부성이에요. 그렇죠? 이 관고는 별리가 들어와 있어. 별리. 별리는 헤어지다 이런 뜻이겠죠? 헤어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이 주는 의미가 부정과 긍정이 대단한 거예요. 첫 번째, 산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옷은 출세를 의미한다. 그렇죠? 어떤 산 사람이 다시 그래서 기운이 청기한 사람이 관대의 운에 들어오면은 아 옷이 들어오는 운이니까 뭐 시험에 합격한다라든가 승진을 한다라든가 또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출세의 관점에서 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와 반대로 죽은 사람이 경우에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옷은.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의 특히 이 어떤 사고의 성질상 고 묘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 남명이 즉 자기 배우자가 고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남자가 아프거나 생리 사별 살아서 헤어지거나 죽어서 헤어지거나 또는 남명이 배우자가 사고의 염습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여명의 입장에서는 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주는 내가 독립해서 살아가. 그러니까 남자를 기댈 게 없는 팔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대에 놓였다고 한다면은 아 여명의 팔자는 가주의 팔자구나. 팔자가 별로 아름답지 않구나. 그리고 여명이 관대를 놨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진술 충매 동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 육치는 아름답지 않고 내가 독립해서 가져가야 되는 팔자가 드센 명이로구나. 여러분이 벌써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대는 여기서부터 말이죠. 보시면은 이 양에서부터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양, 양의 발산의 영역들이에요. 양의 발산의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양의 발산의 영역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은 여명에게 있어서는 여명은 원래 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명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명이 쇠병, 사묘, 절퇴에 들어가면 좋을까? 그것도 아니겠죠. 왜? 여기는 음의 수용의 동네지만 기본적으로 여명이 양의 발산 영역 시운성 포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팔자가 다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장 목관 건재에 들어와 있는 이런 관대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여명의 입장에서는 성질이 심리가 양의 발산의 심리라 자기를 아주 거칠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의 포태이기 때문에 관대를 놓은 사람들은 절대 집에서 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옷을 입고서는 어떻게 밖에 나간다고 하는 의미니까 어떤 직업이든 반드시 직업을 갖고자 원하는 사람. 그래서 관대지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명령을 배웠다고 한다면 절대 여명을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터를 만들어 주면은 부부 관계가 무탈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붙들어 주면은 집에 있게 한다면은 절대 부부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관대를 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방수를 둘 것. 공방수는 떨어져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공방수는요. 떨어져서 주말 부부, 기러기 아빠 엄마, 뭐 이렇게 외국에 가서 있든지 국내에서도 이렇게 좀 직업적으로 좀 떨어져 사는 경우. 그리고 한 지붕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방수를 얘기할 때.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방 1, 2, 3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원래 부부방이었어.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살다 보면, 야, 땀이 나니 안 나니 당신은 여기 자고 나는 여기 자고 해서 각방을 쓴단 말이에요. 이건 공방수인가? 이건 공방수가 아니에요. 방을 따로따로 쓰면 결국은 어떤 일들이 들어오냐면 이혼의 전조가 들어와요. 쉽게 말해서 망신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도망력을 배우셨어 그렇죠? 도망력할 때 이 망은 망신인데 망자는 이 한문을 이렇게 써. 하나가 뻥 뚫려 있어요. 뚜껑 닫힌 쓰레기통이라 해야 되는데 망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망할 놈의 자식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뚫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망이 들어온 다음에 해온 다음에 2, 3년 뒤에 이혼의 운이 들어온다고 얘기했듯이 부부가 이렇게 각방을 쓰면은 이걸 공방수라고 하질 않고 뭐라고 해요? 이혼의 전조라고 해요. 그래서 부부가 각방을 쓰잖아요. 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부부는 한 방에서 침대를 따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공간이 틀려버리면 정이 떨어져. 한 지붕 아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공방수라고 하는 개념은 한 지붕 아래서 각방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공간이 완전히 틀리는 거야. 집이 틀리다는 거예요. 한 지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기러기라든가 주말 부부라든가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대를 놓았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뭐 관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진술, 충미, 사고를 놓은 어떤 일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공방수를 둔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막 틀림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과연 육식갑자 속에는 어떠한 관대의 육식갑자가 있는지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병진관이 있어요. 병진은 관대노예요. 그 다음에 화토동법에 의해서 병진이 왔으면 당연히 이 공방이 보시자고요. 병의 진이 관대를 봤으면 당연히 무토도 어떻게 된다고요? 진을 보면은 관대에 들어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병 말고 이 정미가 이렇게 들어오면 관대를 놓고 그럼 당연히 화토동보에서 기미도 관대를 놓고 이렇게 들어왔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니까 임술도 관대를 놓고 그 다음에 개축도 관대를 놔서 이 여섯 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대는 월살로서 전부 다 사고의 영역들이더라. 기본적으로 여명의 입장에서 사고에 들어와 있다. 아니 남명도 그래. 남명도 기본적으로 배우자 자리에 사고가 놓여 있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아 육치는 흉화의 관점에서 그러나 쟤는 어때요? 쟤는 살아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요 화 그 다음에 요 정화 여명이라고 보시자고요. 식상을 났네 그렇죠? 식상의 사고를 났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뭐예요? 자식 놓고 이별이 눈에 보이듯 뻔하다. 이걸 우리가 상관견관하고 득자부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관견관에 득자하고 부병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병진과 정미일주들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선하고 감성계가 발달돼서 아름답고 이 병진이나 정미는 여명들이 되게 몸매가 아름답고요. 말도 참 잘한답니다. 정열적이고 왜? 관대를 놨잖아요. 그런데 식상을 고에다 놔가지고 상관을 봐가지고 자식 놓고 대개 이별해. 이 곳 속에다가 남편을 집어넣는 꼴이라 자
절대 남편한테 예 하면서 살아갈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병진이나 정미들은 전부 다 어디에요? 말을 가지고 하는 구슬롭에 놓이게 되더라. 구슬롭, 말을 하는 직업들이 있죠? 말을 하는 직업들. 예를 들어 춤을 가르친다, 아니면 어떤 학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친다, 아니면 또한 이런 활인업을 가르친다. 막 어떻게 주로 선생님 쪽이 많더라.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일반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무진이라든가 기미가 되게 되면은 천간지지가 같다고 하는 의미에서 간여지동을 논 관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100% 불자, 불교와 관련해서 인연을 맺지 않으면은 삶 자체가 대단히 팍팍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저기 신살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요 무진이라든가 요 임술이라든가 요 개축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호살이 있다 하는 요 백호를 갖다 얘기를 해요. 백호는 흰백자의 호랑이를 얘기하는데 귀신 신화학과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호랑이한테 물려갈 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호랑이가 어디 있어요? 없어.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개축이든 임술이든 무진이든 배우자 자리가 이렇게 백호를 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배우자가 생리사별을 면치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백호지에 나 있다는 것은 본인이 되게 아프거나 자살하거나 막 이렇게 쉬워요. 그리고 임술 개축들은 전부 다 여기는 관이지요. 아 남편이 여기는 여기도 남편이. 그래서 임술 개축들은요 남편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되게 유야무야 아프다가 죽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백호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관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어떻다고요? 옷하고 연관을 맺는데 이 옷이 본인에게 출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육친의 생리 사별을 뜻하는 염습의 옷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떻다고요? 생리 사별이 일찍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관대를 놓은 이 사람들이 대개 자식 또는 배우자하고 일찍 헤어지는 운명들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관대를 놨으면 기본적으로 자만심이 강하죠. 그래서 병진, 무진, 정미, 기미, 임술, 개축의 일주들이 자만심이 너무너무 강해. 그런데 일찍 사고를 났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떻다고요? 타인과 섞일 것 같지만 잘 섞이지 않는 관대, 자기 잘난 선민성을 갖고 있고 좀 뻗대고 체하고 척하잖아. 그래서 타인과 잘 섞일 것 같지만서도 그렇지 않은 성격들. 특히 여러분 이제 이 공부를 쭉 하시면서 보시지만 일지의 사고를 놓은 특히 남명 아닌 여명들 보시면은요 이 관대를 놓으면은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기본적으로 다 잘합니다. 근데 특히 여명의 입장에서 사고의 관대를 놨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성격을 알다가도 모를 정도예요. 어떤 때는 강하다가도 어떤 때는 토라쓰는 그런 옷, 우리가 옷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옷은 계속 반복성이야. 벗었다 입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격의 기복이, 감정 기복이 대단히 심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실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관대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격 기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성의 기복도 돼요. 이런 성의. 그래서 뭐
녹화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뭐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대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성욕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강해요. 강합니다. 그래서 관대를 입으신 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여명 중에는 어떻게요? 이성의 난을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 고를 놓고 이 성욕이 강한 관대기 때문에 배우자들을 특히 이성들을 남편들을 잘못 만날 확률 거의 100%예요. 그렇습니다. 실제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관대를 놓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만혼할 것. 만혼은 늦게 하는 거예요. 늦게 하는 건 대개 38세인데 이때까지 못 기다리죠. 식상을 놓고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자, 결혼하시라고 일찍 하시는데 어떻게요? 반드시 궁합을 보더라도 요 배우자 자리에 놓여 있는 진술증 및 사고와 관련한 업상을 놓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실까? 많죠. 되게 사고를 놓잖아요. 땅, 진술충, 다시 얘기해서 아수라 귀도를 놓은 이런 일지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땅을 다루거나 뭐 부동산을 다룰 사람도 있겠지. 임대업을 하거나 또는 저기 산 밑에서 우리가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또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거나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좀 독특한 직업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하고 살아간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이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사업이에요. 죽어요. 망한다고요. 배우자가. 그래서 관대지를 놓은 사람의 배우자가 또는 본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망조가 들어와요. 그래서 자신이 아닌 타인이 어떤 대리인을 온옥으로서는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 CEO를 거느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이 임술 중에서도 어떻게 남자 같은 경우 볼까요? 이 임술은요 아주 재고귀인 중에서도 대단히 큰 거예요. 왜? 큰 이게 지금 술이 토잖아. 토 보야 보. 이 보가 큰 물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터지면 소행한 땜이에요. 이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터전이 돼서 만인 구제의 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합니다. 임술이. 그래서 재벌 사주들의 임술이 굉장히 많아요. 남명의 입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를 했죠? 백호를 낳기 때문에 남명이라고 하더라도 토국수하니까 자식이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관이니까. 자식 하나를 반드시 잃어야 돼. 왜? 자식이 무토에 보면 여기 술이라고 해요. 무토가 우리가 이렇게 보죠. 술 속에 보면 술, 신, 정, 무가 이렇게 와 있어. 무토가 임술이 관대에 옷을 놓고 무술이 오면은 십연속 포태가 묘를 낳네요. 그렇죠? 자, 묘 속에 관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거는 이미 죽은 염습 시체, 죽은 사람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임술의 일주들은 대개 남명 입장에서는 자식 하나를 일찍 떠나버려야 될 팔자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묘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병술이라고 이번에 한번 보자고요. 여명이에요. 여기는 묘예요. 관대가 아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여명 입장에서 여기에 자식이잖아요. 술신 정무가 있네요. 본기에. 요 무술이 여기 오면 묘에 놓이죠. 그래서 병술의 여명들은 자식 하나가 여러 자식 중에서 자식 하나가 속을 썩이거나 아픈 양상으로 들어가기가 쉽고 요 임술은 남자 입장에서는 관이니까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아 임술은 자식 하나가 반드시 아 일찍 나하고 아 떠나야 될 팔자로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알 수 있답니다. 이렇듯이 관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자기 기운이 강한 녀석. 그러니까 20대에 왔다고 한다면 자기 지식만 믿고
쉽게 말해서 건방을 떠는 그런 시기잖아요. 약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쭉 세월이 흘러가지고 조금 사람이 좀 익어야지만, 쇠병삼여로 익어야지만 좀 지식의 영역이 지혜의 영역으로가 사람이 좀 점잖해지듯이, 요 관대는 막 20대이기 때문에 자기 기운이 너무 강해. 그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경거망동하다가 대개 팔자가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일지에 내가 관대를 놨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겸손할 것, 적덕할 것,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부 다 뭐예요? 종교를 가져야 돼. 관대 자체가 뭐예요? 종교가? 이거 종교예요, 관대는. 왜? 12신살로 보면 월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화천반 사고에 들어가 있다면 전부 다 종교와 관련해서 인연을 맺지 않으면 팔자가 틀어질, 아, 그럴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대는 일단 관대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아, 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람. 그래서 관대에 놓여 있으면 사고의 영역이니까 대체적으로 정신의 영역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드시 종교를 가질 것,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틀림없습니다.